비 오는데 어디 가? 우리 공부하러 가요. 무슨 공부? 놀이하면서 공부해요. 다가오는 방학 시즌, 이제 공부하러 학교 밖으로 떠나볼까요? 틀에 박힌 공부는 잠시 안녕. 학교에선 배울 수 없는 생생한 배움과 감동의 현장.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경남 최대 철새도래지인 창원 주남 저수지. 분위기 있는 갈대길을 겨울비와 함께 걸어봅니다. 본격적인 방학 시즌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럴 때 아이들과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체험여행 떠나보시는 건 어떠세요? 오늘은 생생한 자연에서 배울 수 있는 체험현장 여행 준비했습니다. 함께 떠나보시죠. 아, 겨울비 많이 온다. 사람들 많이 계시네. 안녕하세요. 애들 안녕. 비 오는데 어디 가시려고 애들이랑 모여 계신 거예요? 네, 철새 보러 가려고 지금 왔어요. 아, 철새 보려고.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신났구나. 철새를 만나러 가는 길, 과연 어떤 풍경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기 친구 뛰는 거 보여? 저쪽에 서 있대. 고즈넉한 저수지 너머로 드디어 철새들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운 오리 새끼의 이야기에 나오면 나중에 미운 오리 새끼가 크면 무엇이 돼요? 자, 철새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아이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하는데요. 매서운 겨울을 나기 위해 올해도 어김없이 머나먼 시베리아에서 따뜻한 남쪽을 찾아온 철새들. 지금 주남 저수지는 철새들로 낙원을 이루고 있는데요. 천연기념물인 제두루미와 큰고니를 비롯해서 30여 종에 달하는 15,000여 마리의 철새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오면 어떤 종류의 철새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주남의 기대종인 제두루미, 청둥오리, 고방오리, 새오리, 큰기르기, 민물가마오지, 흰비오리, 잠수승이, 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여기는 겨울에 되어도 얼음이 일주일 이상 얼지를 않아요. 그래서 먹이가 새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철새들이 놀라지 않도록 망원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망원경을 통해서 보면 철새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친구야, 뭐가 보여요? 밑에 콩고니들이 머리를 꼬리에 파묻고 있어요. 머리를 꼬리에 파묻고 있어? 네. 왜 그러는 거야? 추워서 잠자고 있나 봐요. 평소에는 TV나 인터넷으로 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신기해요. 어른들도 철새들의 아름다운 모습에 금세 마음을 빼앗기는데요. 오, 정말 셀 수 없을 것 같아. 셀 수 없이 많은 철새떼가 겨울 하늘을 수놓는 모습, 감탄 그 자체입니다. 몇 마리나 보여요? 셀 수 없을 만큼. 책 속에서 보던 거를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보고 하니까 좀 더 생동감 있는 현장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구나. 철새 관찰이 끝난 후에는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체험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리 모양을 잡으시고 다음번에 오리 몸통에다가 목공풀을 붙여서 고정을 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만들기 체험. 오리 몸통이 되는 나무 조각에 오리 모양을 붙여주기만 하면 오리필이 완성입니다. 새들한테 들려줘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아이도 엄마도 모두가 함께 동심으로 불어보는 오리필이. 마치 새가 지저귀는 것처럼 맑은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요. 아이들은 이렇게 자연을 보고 느끼며 더불어 사는 기쁨을 배워갑니다. 우와, 내 거보다 소리가 훨씬 더 잘 난다. 새소리랑 닮았어요. 새소리랑 닮았어요? 그냥 일반 피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그냥 볼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지 않으면 또 경험할 수 없는 거고 또 새 모양이니까 아이들이 더 친근하게, 더 편하게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밀양시 상동면. 겨울비가 새하얀 눈으로 바뀌어 흩날리기 시작했는데요. 점점 쌓여가는 눈처럼 설렘도 쌓여갑니다. 경남에서 진짜 보기 어려운 눈이 내리고 있어요. 와, 펑펑 내린다. 너무 설레. 여기서 잡으러 가야지.
흰눈이 내리는 날 이곳에선 어떤 배움의 현장이 기다리고 있을지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안녕하세요. 이 밖에 눈이 오는데 뭐하러 이렇게 모여있어요? 요리 공부하러 왔어요. 요리 공부하러 왔어요? 되게 신나 보인다. 깨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색색까지 맛있는 재료들을 엿에다가 버무려서 이렇게 딱딱하게 식으면은 이렇게 딱딱하게 과자처럼 되는 거다. 가장 먼저 만들어 볼 음식은 우리 전통 한과 중 하나인 깨엿 강정. 깨와 쌀 그리고 각종 견과류에 달콤한 물엿을 넣고 잘 버무려 줍니다. 깨라든지 쌀이라든지 견과류 이런 재료들을 엿으로 버무려서 이제 굳혀서 먹는 그런 과자이기 때문에 날씨가 차가운 겨울에 찬바람이 나면 이렇게 강정 종류는 이렇게 해먹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고운 초록빛을 내기 위해 한 스푼 넣어주는 이것, 바로 깻잎가루인데요. 깻잎가루를 잘 섞어준 다음 강정 모양을 잡아줄 틀에 한 입 크기로 예쁘게 넣고 꼭꼭 다져줍니다. 뜨겁진 않아요? 안 뜨거워요. 진짜? 이렇게 직접 강정 만들고 있는데 어때요, 느낌이? 이렇게 조물조물해서 이렇게 안에다 딱 넣으니까 딱 모양이 나오니까 신기해요. 시간이 지나 굳어진 강정을 빼내주면 색색의 고운 빛깔에 한 번 반하고 고소한 맛에 두 번 반하는 깨엿 강정 완성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음식으로 우리가 맛있는 간식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비타민C가 가득한 제철 과일, 귤을 이용한 과일묵 만들기. 귤을 갈아서 만든 귤즙에 청포묵을 넣고 끓여주는데요. 냄비에 눌러붙지 않도록 잘 섞어준 다음 네모난 틀에 부어주고요. 시간이 지나 차갑게 식으면 틀에서 떼어내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짜잔!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건강 간식 완성! 상큼한 과일묵과 달달한 깨엿 강정까지 자극적인 인스턴트 음식을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도 너무 잘 먹더라고요. 저도 한번 맛을 봤습니다. 요즘에는 독감도 심하고 또 겨울 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건강한 거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많이 많이 먹어야겠네요. 딸이 먹여주는 과일묵 한 입, 입안 가득 행복이 퍼집니다. 집에서 제가 또 요리해서 주다가 오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먹여주니까 정말 다 키운 것 같이 너무 좋게 마음이 좋았어요. 벌써 다 키우셨네요. 네네. 네, 오늘은 학교 밖에서 아이들과 함께 철새도 관찰하고 또 이렇게 맛있는 전통 음식도 만들어봤는데요. 여러분도 체험나들이 꼭 떠나보세요.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는 저마다 예쁜 꿈을 지닌 우리 아이들. 더 큰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세요.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생생한 체험만큼 좋은 공부는 없으니까요.